박물관이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박물관 교육은 전시물과 이용자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며 전시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찾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이용자들은 박물관을 통하여 그동안 인류가 이룩해 놓은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진수를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인간 사회를 둘러싼 자연과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은 2012년에 개관한 이후 박물관의 평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을 위한 박물관 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한성백제 박물관과 부속기관인 몽촌역사관은 한 가족으로 올림픽공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두 박물관은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의 고대사를 전시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 및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및 어린이 대상 교육은 전시물을 만지고 즐기며 학습하는 참여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유아 대상 교육은 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단위로 하며 지도교사와 협의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은 학년별 수준차를 반영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이며 생각을 많이 하고 삶의 진로를 고민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참된 교육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물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인류의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박물관에서 성인 대상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삶의 질 향상, 개인적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박물관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효과적인 관람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년층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박물관에서도 노년층 대상 교육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야간에 운영하여 직장인의 교육 참가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교과 연계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 직무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전시물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관람객이 직접 박물관에 와서 관람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지만 여러 사정으로 박물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대중에게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융화를 이루기 위하여 박물관 내에서의 장애인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박물관 프로그램은 주로 초등학생, 장애인, 소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외국인 대상 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의 가족 대상 교육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가족 구성원이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유산 탐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족을 참여 대상으로 함으로써 연령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박물관들이 존재합니다. 개별 박물관들에게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져 있습니다. 박물관 교육은 평생 동안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평생 교육입니다. 21세기의 박물관 교육은 평생 교육을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한성백제 박물관은 한성백제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고대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으며 서울 강남 지역의 대표 박물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백제 박물관은 세계 유수의 선진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앞서가는 박물관 교육을 펼쳐나갈 것입니다.